자, 이렇게 하이엔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견적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예산대에 맞춰서 구성된 시스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어떠세요, 최 과장님? 디자인 쪽으로만 봤을 때 조합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메인보드 그 다음에 RGB가 나오는 부분에서 처음 봤을 때 그냥 영롱하다, 깔끔하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쿨러들 있잖아요, 시스템 쿨러. 네. 이거 비싼데 왜 쓰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비싼 거 맞아요. 맞는데 왜 쓰냐라고 했을 경우에 솔직히 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솔직히 저한테 물으셔도 왜 쓰냐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최 과장이 컴퓨터를 맞춘다, 성능을 위해서 쓸 건가요? 아니면 튜닝을 좀 겸비해서 쓸 건가요? 예산대를 잡아놓고 금액이 남으면 저는 과감하게 튜닝에 투자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튜닝 PC 같은 경우는 정말 시스템의 성능이 굳이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 중에서 시스템의 튜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오로지 가성비다, 내가 원하는 사양만큼만 구성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입장의 차이고 주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 튜닝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족, 그리고 튜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굉장히 고가의 쿨러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굉장히 얼굴이 차가운데 LL120이라는 커세어 RGB 쿨러가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사양 자체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높잖아요. 7980XE 프로세서에서 뿜어내는 발열, 그리고 MOSFET 전원부에서 뿜어내는 발열, 그리고 그래픽카드에서 뿜어내는 발열, 엄청난 발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쿨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부분에 있는 쿨러들이 흡기 부분 역할을 할 때 이 흡기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커세어 LL120 펜은 물론 LED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풍압과 풍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쿨러가 감성과 더불어서 구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LED 안 들어오는 쌍쿨러 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무튼 오늘 시스템을 의뢰해주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성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고가의 쿨러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픽카드는 MSI 1080Ti 트윈프로저 6 SLI로 구성이 되었고요. CPU는 i9-7980XE 익스트림 에디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단 메인 부품들이 굉장히 고성능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사용해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겠죠.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299 어로스 게이밍 7 프로라는 마더보드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든 부품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시스템 리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주문 주신 고객님께서 영상을 찍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린 부분도 있고, 왜냐면 신제품 위주로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밀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영상을 진행하고, 둘이 또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지만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시스템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을 찍게 되면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가 돼요. 영상을 촬영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텀을 주셔야 돼요. 기간을 조금 주셔야 원활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고객님이 요청하신 대로 영상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영상 촬영을 요청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영상 촬영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양을 가려서 막 그렇게 하진 않고요. 내 컴퓨터가 영상에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촬영해서 꼼꼼히 테스트를 해서 컴퓨터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영상이 제작된 하이엔드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립 PC 문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카톡, 매장 전화번호, 매장 주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매장 정보 참고하셔서 시스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이엔드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